아빠! 아빠! 뭐래? 제가 아빠 부츠 다 닦아놨어요. 그런 말이냐? 웬일이냐? 그냥요. 아이고, 이게 잘 닦았네. 밤도 어? 많이 됐어요. 한 시간 동안 닦았어요. 아, 그래. 정말 잘 닦았다, 야. 아이고, 수고했다, 우리 인삼이.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인삼이가 최고다. 아이고, 자식. 아빠. 어? 왜? 아니에요. 여보? 나 양 케이크 하나 넣어줘. 당신은 내가 구두를 좀 닦아놓으면 수고했다고 용돈이라도 좀 주지. 어? 아이, 민삼이가 용돈이 필요해서 그런 걸 갖다 그냥 그렇게 무심하게 그래. 아, 용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였어? 아, 그럼 구두를 왜 닦아꼈어? 갑자기 이밤중에. 아, 그럼 용돈 좀 달라고 말을 하지, 녀석. 말을 안 해도 당연히 알아서 줄 알았겠지. 아, 몰랐지. 야, 인삼아. 아이고, 됐어, 됐어. 내가 줬어. 당신은 참 하여간에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그러니까 애들한테 접수를 못하지. 아, 참나. 아, 점심 먹으러 가나? 아, 예. 예. 어, 노소장. 저 어제 본부에서 경력금 탔다며. 축하해. 아, 예. 감사합니다. 한턱 내야지. 입 싹 씻는 거 아니겠지? 아, 그럼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아, 예. 한턱 내겠습니다. 아이고, 됐어. 코딱지만은 경력금 가지고 뭘.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인데. 자네가 쏴. 아, 예. 그러겠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뭐, 그럼 짜장면 한 그릇씩 먹든지. 짜장면이요? 아, 다녀왔습니다. 왔어요? 너 이놈아 진짜 왜 그러냐? 어? 예? 아이, 정우니까 좀 전에 왔다 갔는데 당신 경력금 나왔다고 사장님한테 짜장면 샀다며? 어, 벌써 알았어. 나 경력금 나왔는데. 경력금 얘기가 아니야. 너 소장하고 짜장면 먹었다는 얘기지. 너 진짜야? 진짜 짜장면 한 그릇 달랑 산 거야? 예, 소장님이 짜장면 먹자고 하셨어요. 아니, 짜장면 먹자는 소리는 중국 요리를 먹자는 소리지. 예? 그냥 달랑 짜장면만 한 그릇 먹자는 소리야? 너 그렇게 눈치가 없어? 갔으면 요리라도 하나 시키지. 아이고 참. 아니, 요리도 시키자고 그랬는데 배불러다 그러시더라니까. 아유, 아유. 아, 넌 어째 그러냐? 그래, 어? 어? 어째 그래? 어째 사람 말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만들어 그렇게? 예? 아니, 그럼 뭐. 아, 그럼 요리도 드시고 싶단 말이었나? 어, 당연하지. 어? 아유,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걸. 걱정된다, 정말. 몇 시에 올 거야? 아유, 수고하시고 할게.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뭐냐? 둘이 어디 가냐? 아니요, 다녀와요. 어. 아니, 오늘 홍은동에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홍은동? 어, 참. 사돈생신이라고 그랬지. 예, 저 애들도 다 같이 갈 거라서요. 제가 저녁 해놓을 테니까 아버님이 좀 차려 드셨으면 좋겠는데. 뭐냐? 맛있는 거나 해놓고 가라. 예. 가보세요. 아, 민식이냐? 농창에? 아, 나가려고 그래. 어? 다음 주 아니야? 뭐 오늘이야? 아, 다음 주 것 같은데 내가 뭐 착각했나? 아, 근데 오늘 우리 장모님 생신이신데. 어? 누구누구나? 원생이, 두꺼비, 수출이도 나와? 누구야 또? 여보세요? 어, 당신이야. 이제 나가려고. 왜? 아, 여보 있잖아.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이게 다음 주인 줄 알았더니 오늘이라네. 그래? 근데? 아, 그게 15년 만이잖아. 그래서? 거기 꼭 나가보고 싶은데 졸업 후 처음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홍은홍은 안 오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아니, 뭐 장모님이야 뭐 내일 뵈도 되지 않을까 해서. 안 되나? 마음대로 해. 어? 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정말 괜찮아? 그래, 상관없어. 아, 알았어. 나중에 전화할게. 이놈이 안 오기만 해봐, 그냥. 야, 이 잘 됐네. 여보세요. 어, 난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진실아. 응? 왔냐? 야, 이거. 어떠냐? 어? 야, 뭐야? 선글라스 샀어? 어, 우리 아들놈이 하나 사다 줬다. 저 놀러 다닐 때 끼라고. 응? 이야, 감사하다. 나 한번 써보자. 어? 그럴래? 자. 이야, 이거 아주 어울리는데. 내가 다 갔다? 응? 나도 이런 거 하나 사고 싶었는데. 야, 이거 폼나지? 응? 야, 너도 아들한테 하나 사달라고 그래라. 어? 뭐 씻었냐? 아, 예.
아유, 시원하다. 눈도 좀 빡빡 씻어내지. 눈이야? 그래, 요새 그 황산과 뭔가 그거 많아서 말이지 먼지는 눈에 들어가고 그러잖아. 아, 그래? 그 넌 괜찮냐? 난 요새 바람 불 때마다 말이야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아주 못 살겠어. 아, 그래? 먼지도 먼지지만 말이지 눈이 나빠졌는지 햇빛이 비치면 눈이 시려워. 아, 날이 워낙 따갑고 건조해서 그래요, 요새. 아, 그러니 눈 때문에 말이지 무서워서 나가질 못하겠어. 여기 어느 정도 나가는데도 아주 그게 고역이야. 예. 이럴 때 뭘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선글라스도 끼면 괜찮은가. 아이, 뭐 선글라스는 그렇고 물안경이라도 껴야 되겠어. 물안경이? 응, 물안경을 싸니까 그걸 껴야지. 물안경이 어디 있나. 얘가 돈을 주구나. 아버지, 이 물안경이 있긴 한데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이 인삼비가 끼는 거라 좀 꽉 끼는데 저 여기 있어요. 이걸 끼고 노인정에 가라고? 아, 먼지도 안 들어가고 눈도 안 시리고, 어? 예, 잘 맞으시네요. 아, 야, 이거 고맙다. 어? 정말 고마워. 아, 뭐 제 것도 아닌데요, 뭐. 야, 이 자식아. 네가 누군 놀리냐, 이 자식아? 어? 아, 왜 그러세요? 너 이거 놀리는 거야? 너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 자식아? 어? 아. 야, 야, 이 눈치 없는 자식아. 선글라스가 하나 필요하단 말이야, 선글라스가. 선글라스요? 그래, 선글라스. 누가 이 물안경 필요하다고 그랬냐, 누가. 아, 선글라스가 필요하시면 제대로 말씀을 하시죠. 필요 없다, 이 자식아. 가지고 나가. 나가. 아니, 아버지, 전 정말 몰랐어요. 이건 바보 어떤 자식 같으냐고. 어, 왔냐? 아, 여보, 잘 왔어. 나 아버지 때문에 황당해서 죽겠어. 내가. 아, 선글라스가 필요하시면 선글라스가 필요하시다고 얘기를 하시지 왜 물안경 얘기. 당신 뭐야? 어? 당신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 생신인 거 뻔하면서 어떻게 코빼기도 안 비춰? 어? 아니야, 동창회 간다고 했잖아. 15년 만에. 15년 아니라 50년 만에 만난 동창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엄마 생신이 안 올 수가 있냐고.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물어보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하라고 그러지 내가 않았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 당신 바보야? 당신 우리 집을 몰라는 거야 도대체? 어? 59도 다 왔는데 왜 당신만 안 오냐고 왜? 아유, 이런 바보 같은 자식. 아버지, 이걸 내가 자식이라고 말이야. 아이고, 속 터져. 아유, 아버지, 아버지가 물안경 찾으시고서는. 그러니까 네가 바보지. 도대체가 머리를 굴릴지 모르는 자식이야 이 자식이. 어? 아이고, 이잖아. 꼴보기 싫어 진짜. 아이고, 아이고, 술 마시는 줄은 아냐?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더 줘요. 그만 드시죠, 늦었는데. 아니, 더 줘요. 아줌마. 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뭐 바라는 게 있으면 그냥 뭘 해달라고 말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헷갈리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러는지 나 참. 내가 말이에요. 아, 내가 무슨 귀신인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물안경 쓰신다고 그러길래 난 진짜 물안경 쓰시려고 그러는 줄 알았지. 그게 선글라스 사달라는 얘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네. 아, 그리고 말이야. 아니, 동창회는 자기가 나가라고 해놓고 왜 나한테 화를 내냐 이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으면 내 동창회 나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 참.
나한테만 다들 그러는지 참. 저기 늦었는데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아, 됐어요 됐어. 세상 사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 다 잊고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너무 늦었는데. 집에 들어가면 뭘 해요. 또 눈치 없다고 구박이나 받고 올 걸 뭐. 그래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집에서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걱정이요? 나 기다리는 사람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안 들어가도 돼. 내가 왜 들어가? 아, 그래야 내일 출근하시잖아요. 출근하면 뭐래요? 출근하면 또 눈치 없다고 소장님한테 깨질 걸. 안 가, 안 가. 아, 이제 가세요, 네?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아줌마. 나 오늘 여기서 뼈를 묻고 갈 거야, 내가. 아, 집에 좀 가요, 그만. 그래, 나도 걷고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이 양반 진짜. 아니, 눈치도 눈치도 이렇게 없어, 어? 아, 가라고요, 가. 지금 몇 시인데. 아, 정말. 아니 아까부터 그냥 눈치를 줘도 그냥 어? 들어갈 줄은 몰라 들어갈 줄은 몰라 그냥 어?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식구들한테 구박을 받지 정말 아우 열나 정말 어? 여튼 아우.